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전대혁신센터 크리에이터 3기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정책 발전에 필요한 젠더 관점과 남성 노인의 취약성 관점인데요. 인구 고령화 심화로 치매 의심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 노인분들이 조금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려면 어떤 젠더적 관점이 필요할까 생각하면서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치매 환자의 현황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901만 545명이고 이중 추정 치매 환자 수는 93만 5087명으로 추정 치매 예방률은 10.38%에 달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 10명당 1명이 치매로 추정된다는 뜻이고 향후 급속한 고령화로 추정 치매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치매 노인의 성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이 61.7%, 남성이 38.3%로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치매는 본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자의 돌봄 부담,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치매 연구 사업과 함께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치매 안심센터인데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 조기 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치매 통합 서비스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젠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성 치매 환자 수가 많고 치매 발병 원인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고령층일수록 유교적인 문화의 영향이 강해 남녀가 유별하다는 생각이 존재합니다. 또한 남성 노인은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보호하에 여생을 마무리하는 반면, 여성 노인은 배우자와 사별한 후 오랜 기간 스스로를 돌보며 살아야 하는 등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이 처한 상경은 매우 이질적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젠더에 대한 고려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서비스의 효용이 낮아질 수 있어 젠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존 이용 현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분석 대상 서비스의 이용자 수는 위생소모품, 조어물품 제공,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환자 쉼터,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힐링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교실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각 유형별 서비스 이용 현황에 있어 이용자의 성별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치매 환자 쉼터 맞춤형 사례 관리, 위생소모품 지급의 경우 이용자의 약 70%가 여성, 약 30%가량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고 치매 예방교실, 가족교실 이용자의 경우에는 여성이 약 80%, 남성이 약 20%로 힐링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여성이 약 76%, 남성이 약 24%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유형별로 이용률을 살펴보면 맞춤형 사례관리 위생소모품 지급은 남성의 이용률이 근소하게 높았던 반면 치매환자 쉼터, 인지강화교실, 치매예방교실, 가족교실, 힐링 프로그램은 여성의 이용률이 다소 높았습니다. 이중 인지강화교실, 치매예방교실, 가족교실, 힐링 프로그램은 성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치매안심센터 주요 서비스 이용률은 위생소모품 지급,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여성의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이는 2020년도 말 기준 치매 상병자 중 여성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약 2.5배가량 높고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 역시 여성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약 1.7배 높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성별 비율이 이용률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용자의 상당수가 여성 노인이라는 점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성의 이용률이 여성보다 높았던 서비스 중 위생소모품 지급이 있었는데, 위생소모품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물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남성의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추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치매안심센터의 이용자 상당수가 여성 노인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남성 노인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런 남성 노인들의 참여를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성 노인들이 가진 고독감에 대한 취약성 때문입니다. 남성 노인들은 여성 노인들보다 고독감에 더 취약하다고 밝혀졌습니다. 고독감은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면역 질환 및 심혈관 질환의 발병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독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나타나는 성별 효과는 심리적 측면과 신체적 측면 모두에서 볼수 있습니다. 먼저 심리적 측면에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 고립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정서적 지지를 받는 원천으로 가족과 자녀, 친구들을 보고하는 반면 남성은 주로 배우자만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성은 오래전부터 유지해온 가까운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노년기에 들어서도 친구 및 지인들에게서 관계적 만족감을 충족할 수 있고 주변인을 상실하는 경험을 하더라도 또 다른 가까운 관계로 대체하거나 그들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아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는 높은 회복 탄력성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생리적 측면에서는 고독감에 대한 남성의 취약성을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신체적 반응의 성차로 설명합니다. 신체적 건강 상태는 알로스타릭 부하 지수로 측정하였는데, 알로스타릭 부하는 만성적 혹은 반복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신경 생리적 반응의 축적물로 신체 마모나 손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남성 노인의 경우 고독감 수준과 알로스타릭 부하 지수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여성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인 집단에서 고독감이 신체 건강 저하 및 면역 체계 조절 장애로 이어지는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입니다. 고독감에서 비롯되는 남성과 여성의 반응 차이는 치매 발병률에도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3년간 종단 추적을 한 결과 높은 수준의 고독감을 보고했던 남성 노인은 낮은 고독감을 보고한 집단에 비해 3년 후 치매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여성에서는 고독감 수준과 치매 발병률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남자의 기대 수명은 80.6년이고 여자의 기대 수명은 86.6년으로 평균적으로 여성의 기대 수명이 남성보다 높아 노년기의 대책들이 주로 여성 노인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 노인이 홀로 남겨졌을 때 고독감에 대해 여성 노인보다 심리적, 생리적으로 더 취약하고 이는 치매 발병률로도 이어져 남성 치매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여성 노인, 여성 치매 환자가 남성보다 많기에 주로 여성 노인 중심의 생각으로 진행되기 쉽지만, 남성 노인들의 취약성도 반영하여 치매 안심센터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치매 안심센터 이용률에 있어 성별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를 보다 면밀히 탐색하여 남성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방법을 찾는 등 남성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남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남성 치매 노인 및 남성 가족 돌봄자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서비스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교실 힐링 프로그램 등 가족 돌봄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남성의 돌봄 참여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남성 돌봄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3부터 5까지의 통계 자료와 본론 1의 내용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 가을젠더 리뷰, 젠더 관점에서의 치매안심센터 발전 방향에서, 그리고 본론 2의 내용은 남성 노인에게 고독감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 백지병변의 매개 효과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하였음을 밝히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